얘가 주말만 이제 있으니까 나만 일찍 들어오면 이렇게 완전 나한테만 있으려고. 어, 아우 잘 됐다. 그렇지, 지금이에요. 어. 너 둘이 있어, 오늘. 너 둘이 있어, 오늘. 에? 둘이 있을 기회를 내가 만들어줄게. 당황하셨어. 저 저렇게 민망할 땐 여기가 계속 간지러운가 봐요. 리엘을 잠깐 데리고 나갔다 올게. 어? 둘이 있어. 어디를? 우리 그냥 별 보러 가려고. 그럼 밤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야, 기본적으로. 저희 집이 거기. 여기가 어. 별 명단. 별 명단. 여기는 지금 여기 너무 지금 미세먼지랑 여기 서울 하늘은 진짜 안 보여. 말이 안 돼. 별 가야 돼. 다른 데는 솔직히 뭐 바다도 가보긴 했고 안 해본 건 사실 없잖아요, 살면서. 근데 별을 한번 여자 둘이서 보러 가는 거 되게 로맨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도 딱 하는 거죠. 근데 단어 자체가 좀 떨리네요. 별 보러 가자는 게.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 별 보러 가서 땅바닥에 누웠었어요. 아유, 얼마나 좋아.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네요. 어디론가 떠나야 되니까. 안 가봤어요, 한 번. 일단 조금 겁이 나는 게 둘이 아직 있어본 적이 없어요. 아빠가 지금은 이 순간까지 둘이 있었다는 시간이 없는 것도 지금 혼나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함께 하니까. 우리는 항상 함께 하니까. 놀고 재밌다. 떨어질 수 없으니까, 이게. 아, 좀 떨어져. 둘이 있는 건 괜찮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 떨어질 필요가 아빠! 리엘한테 한번 얘 너무 고생했으니까. 아빠 일로 와봐요. 어, 알았어. 아빠 일로 와. 알았어. 다현아, 이거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. 잠깐 이게. 지금 다현이가 도와줘야 돼, 나는. 아빠! 어, 알았어. 다현아, 아빠랑 있는 게 좋아? 엄마랑 보자. 그러면. 다현아, 아빠랑 같이 잘 있을 수 있겠어? 응. 아빠 좋지? 어, 대답했어. 응, 이래. 응이라고 했어. 응. 리엘은 별 보고 싶어? 별 너무 보고 싶어. 진짜? 오빠랑 그럼... 맨날 여기서 보잖아. 그 별은 별이 아니었던가? 갔냐, 그게? 같이 가면 되잖아. 나도 가자. 어? 둘 가! 저도 별 좋아해요. No! 아, 나는 상관없지. 얘 no. 뭐, 무슨 죄야? 얘 지금 얘도 혼자 한번 해방시켜주려고 하는 거지. 나 no. 어? 그렇지. 어, 좋아, 나. 그치. No? 리엘가 공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뭐 갔다 오면 좋은데 뭐 잠깐 가는 거죠. 뭐 한 시간이면 갔다 오는 거니까. 아니, 한 시간 가는데 한 시간. 가는데 한 시간. 보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한 시간. 아니, 우리 영화도 두 시간인데. 그럼 지금 가면은 얘 자고 뭐 할 때까지 다. 알았어, 갔다 와. 뭐 나는 딸이랑 있으면 좋지. 오~ 그래? 일찍만. 아, 어디 거기 저녁 때는 추워질 거야? 나랑 지금 싼다.